이제 오후장 공약주 예. 네, 두 종목 이 시간에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 제일 상승률이 큰 데가 어디죠? 네, 조선 쪽입니다. 조선 쪽하고 바이오 쪽이 지금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는 섹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주 여름 주식을 보게 되면 금요일장에는 어떤 종목을 사서 넘어가야 되냐면 금요일장에 제일 화려하게 기관과 외국인 수급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섹터가 부각되는 쪽으로 사서 넘어가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 이 금요일 저녁,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아침까지 수많은 뉴스와 매체와 주식시장에서의 이 커뮤니케이션을 돌고 있는 쪽이 제일 많이 해자될 수밖에 없고 그걸 통해 가지고 월요일 날 갭상승이 지금 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늘의 제일 개인들이 좋아하는 바이오 쪽의 종목 첫 번째로 자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을 들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자 200억 규모의 12 발행을 통한 뿐만 아니라 무상 증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현재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요. 특히나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요. 무엇보다도 60일선을 다 뚫었습니다. 이동 평균선을 뚫는다는 것은 평균 가격 이상으로 지금 현재 물려있는 단가를 모두 다 소화시킨다는 뜻이겠죠. 거래량이 실리는 자리에서 장대 양봉과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 주말 동안에 수많은 이야기가 좀 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을 종가 기준으로 배팅하고 넘어가고 월요일자리부터 안착형 캔들이 나올 때마다 스윙으로 들어가는 자리를 보셨으면 합니다. 자 손절가 목표가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6만 5천 원이고요. 손절가는 4만 9천 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가 기준으로 예, 오후장 공략주 말씀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뭐가 될까요? 예, 바로 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조선주에도 하나 들고 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은 레벨업을 통해 가지고 계속 가격 메리트를 주고 있는데요. 자, 얼마 전이었습니다. 오늘과 같이 7월 17일 자리에도 장대 양봉을 통해 가지고 옆으로 행보하는 플랫 패턴과 그리고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레벨업을 합니다. 지금 삼성중공업이 올라가는 패턴을 보게 되면 레벨업 한 다음에 옆으로 행보의 플랫 패턴을 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급하게 따라갈 필요 없고요. 다 오늘부터 월화수까지 옆으로 행보하는 음봉이라든지 단봉에서 주어서 담으신 다음에 분할 매수한 다음에 오늘과 같이 레벨업을 하는 자리에서 익절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분기 영업이익이 1,307억 원에 10년 만에 1,000억 원 달성을 함으로써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긍정적인 흐름이 보일 수 있고 하반기 2, 3분기까지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자리는 매수 급소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목표가는 15,000원이고요. 손절가 11,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도 바로 좀 알려드려야 되는데 자, 세 번째 종목은 리가켐 바이오입니다. 자, 리가켐 바이오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전혀. 자, 지금 어찌 보면 캔들을 보게 되면 옆으로 행보를 하는 자리에서 음봉보다도 양봉이 많죠. 종가 관리가 되어가면서 에너지를 응축하는 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가켐 바이오의 매매 전략이라든지 단가 그리고 지금 내포되어 있는 이 재료 그리고 기업 분석은 잠시 후에 여러분들 5시 30분에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주 흐름에 있어가지고 주도 섹터와 주도 종목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에는 뭐가 있고 그리고 마리아나 쪽에는 뭐가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신은 뭐가 있고 전체적으로 보고 주도 종목 그리고 가격 전략 그리고 재료 전략까지도 5시 30분에 유튜브 라이브 이데일리 온 이데일리 스핀 방송에서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가켐 바이오는 종목 이름만 말씀해 주시고 매매 전략은 잠시 후에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를 네. 해주신다라고 말씀드렸고 앞서 서서 예, 삼성중공업 다시 한번 좀 얘기를 주셨는데 조선의 남자답게 역시 조선주가 오후장 공략주였습니다.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현재까지도 8%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종가에 공략할 수 있는 관심주로 말씀드렸으니까 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예. 조금 전에 삼성중공업 목표가 다시 한번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요. 15,000원이고요. 손절가는 11,000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11,000원 라인 그리고
종가 기준의 네, 매수 타임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주간 저희가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5회장 공략주까지 승률이 높아지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좋은 이벤트로 여러분께 선보이겠습니다.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대표님, 파트너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